이쪽에 있는 진해를 봤는데 여기. 이쪽에 있는 진해는 아직 파악은 못했어요. 안 보입니다. 자, 옵니다. 진해! 방금 알고 있었어요. 일부러 던진 겁니다. 예, 끌고 들어와서. 네, 일부러 던진 거예요. 자, 끌고 들어와서 데미지를 주고 예언자가 2회 3감은 푸시옵니다. 네! 이거 못 막죠. 그러면 아까 그 예언자는 어차피 마나 다 빠진 거. 그렇죠. 이렇게 던졌고요. 지뢰, 지뢰! 희생시키고! 자, 과연 변수가 있나요? 아, 터졌어요. 아, 지뢰! 예언자가! 자, 스플래시, 스플래시! 스플래시! 농계! 또다시 예언자 패턴 터치! 아, 파악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언자가 다시 새로운 예언자가 와서 일꾼을 괴롭히기 시작을 합니다. 일을 못하고 있어요. 차원이! 광물이 심해서 멈췄습니다. 다 빨겨, 다 빨리 스쳐도 끝나요. 스쳐도 끝나요. 지뢰골 뺐고요. 상대방이 운영을 잘하면 인정하면 됩니다. 전략으로 이기면 되는 거예요, 김도. 그렇죠. 거기까지 안 가면 그만 아니겠습니까? 지금 추적자가 오른 이 버튼 한 방이 완전 암흑기사 한 방과 똑같습니다. 붉게 물든 것이 많아요. 아, 추적자 또 다시 여자 다시 가요, 지뢰골 뺐고 다시 가는 겁니다. 일부러 스프레시 12킬. 예, 지뢰는 몸으로 제거하고 예언자는 할 일 다 했고 광전사의 추적자 둘이 왔습니다. 바닥까지 완전 다 쓸어 담겠다는 거죠, 캔도. 아, 사실상 저 지뢰 로봇, 지뢰 로봇에 마치 캔도가 떨구는 듯한. 네, 최대! 네, 아, 캔도! 돌려주네요. 네, 어차피 기습적인 전략 너 잘 못 맞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김도우 선수가 이 캡터스 밸리에서 던져주면서 조주경이 한 번도 패배하지 않았었던 전장에서 패배를 안겨줍니다. 결승전의 세트 승리는 내용이 있어야 되고 의미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